오픈하십시오. 여기 중간에 앉았길래. 아니 아니 오늘 주인공이니까. 청담 동네 미용실을 오픈하겠습니다. 와. 저는 슈퍼민규. 저는 선정올링. 요로보 하나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테라스에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아, 나는 좋아요. 이 야외가 너무 좋아. 맞아요. 오늘 저희가 또 쉬는 날에 모여서 그러니까. 또 촬영을 이렇게 하게 되네요. 네네. 오늘 제가 준비한 스타일은 이제 또 FW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약간 이제 집에서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스타일링 세 가지를 아, 준비해봤습니다. 한 가지는 또 아쉽잖아요. 너무 그쵸, 빨리 그쵸. 끝나니까. 좋아요.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계절도 지금 딱 바뀌어가지고 옷이 또 한번 체인지가 딱 되잖아요. 맞아요. 돼야죠, 돼야죠. 그래서 이제 뭐 카라가 있는 옷이라든지 자켓을 입기 때문에 딱 요 계절에 한번 짚고 넘어가주면 네. 굉장히 도움이 그래서 제가 모델에 어울리는 세 가지 의상을 준비했어요. 예. 근데 또 그런 옷들에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나 메이크업에 따라서 느낌이 확확 틀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오늘은 그 포인트만 해서 좀 간단하게 그 포인트만 찝어드릴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까요? 해볼까요? 일단 제가 어쨌든. 준비한 첫 번째 스타일은 약간 네네. 대학생 룩? 네네. 되게 상큼하지 않아요? 그쵸? 요새 약간 이런 하이 이런 청바지 많이 입고 좀 위에가 가디건 네. 이렇게 좀 타이트한 거 네, 이런 거 상의 반스 네. 운동화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저도 반스 좋아해요. 네. 근데 이럴 때 약간 생머리 같은 스타일 연출하고 싶은데 머리가 이렇게 좀 가느신 분들은 약간 내가 생머리하면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리고 가르마도 지금 보면 본연의 가르마가 타있는데 저는 약간 이런 본연의 가르마를 좀 깨주는 걸 좋아해요. 내가 다시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면 훨씬 더 머리숱도 많아 보이고 왜냐면 똑같은 가르마만 타면 여기가 너무 비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르마 타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저는 꼬리빗으로 이렇게 뒤로 한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끌어서 딱 자기가 타지는 이 가르마 있죠? 이 가르마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여기서 오늘 저는 생머리라서 둥글게 타줄 거예요. 이렇게 꼬리빗을 이용해서 이 동양분들이 얼굴이 대체적으로 둥글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뭔가 쉐입을 좀 샤프하게 보이고 싶을 때는 자연스럽게 해서 위쪽 부분이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둥글려서 타는 약간 반달 타원형 모양의 그런 쉐입으로 가르마를 타시는 게 좋고 직선 가르마는 뭔가 좀 이렇게 시크하고 약간 도시적인 느낌을 내고 싶을 때 그럴 때 좀 내 가르마에서 직선으로 이 뒤에 갈라지는 부분까지 깊게 타주시면 되게 좀 더 시크하고 좀 도시적인 느낌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둥글게 타면 또 장점이 우리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그대로 가버리면 이쪽에 양이 많은 쪽에 얼굴이 맞아요. 조금 길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고객님들이 가르마 둥글게? 이게 뭐예요? 라고 그렇죠.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특히 남자들은 약간 좀 그런 거에 대한 모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잘 모르죠. 네, 근데 이렇게 일자로 한 다음에 내가 이게 길어 보이지 않게 여기를 이렇게 보내면 결국은 이렇게 둥글게 돼요. 그리고 일자 탄 데서 여기 내가 비어 보이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넘긴다는 생각으로 하면 여기에 삼각형, 작은 삼각형이 하나가 더 생기고 또 여기도 작은 삼각형을 내가 이쪽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르마를 타고 나서는 이게 둥글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가르마가 어떻게 달라지냐에 따라서 또 되게 그 옷의 분위기도 달라지고 볼륨감이 확 좋아졌어요. 이런 쿠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보이는 밑단만 를 하면서 이제 꼬리빗으로 하면 너무 딱딱하게 펴져 버리니까 네. 또 이제 그리고 이 끝을 이렇게 둥글려줘요. 집에서 하실 때 특히 굉장히 저렇게 하시면 그렇죠. 이번에 또 다이슨 에어렘 말고 또 내재끼 나와서 맞아. 제가 그 사용법 고객님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면적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냥 이런 쿠션 브러쉬 가지고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롤도 그렇고 빗들은 약간 그러니까 집에서 홈스타일링 하실 때는 조금 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긴 해요. 그렇죠. 맞아요. 특히나 긴 머리에는. 네. 그래서 조금 천천히. 그렇지만 이런 잔머리 부분들은 조금 미세하게, 세세하게 작게 잡아서 갑자기 떨어지죠. 왜 이렇게 예뻐? 잔머리가. 그리고 저는 이 뒷뒤에 이 꼽은 머리는 꼭 이 부분만 잡아서 다시 한번 펴주거든요. 여기가 부시시하면 뭔가 내 머리가 다 지저분했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컷할 때도 그렇고 이 귀 살짝 이렇게 나오는 머리 있죠? 브렛나루 부분.
남자한테 구렛나루가 중요하듯이 여자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꼭 이렇게. 굉장한 꿀팁이네요, 저한테는. 아, 그래요? 구렛나루 안 펴도 저는 안 펴도 되는데. 전체 다 피기 너무 괜찮잖아요. 이제 저런 감성은 이제 확실히 하나쌤이나 이렇게 여자 헤어 디자이너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감성이라서. 저는 근데 이제 사실, 맨날 들으니까 알잖아. 사실 저는 저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 옆을 이렇게 매직기로 폈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뒷머리까지 자기가 다 한다는 거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죠. 팔도 아프고. 맞아요. 저는 그냥 이 네이프 단 있죠. 여기 보이는 부분. 이 부분만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핏이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여자들이 머리를 이렇게 끄집어 댔을 때 이 안에가 부시시하면 전체적인 이 흐름이 다 안 예뻐 보여요. 이렇게 폈을 때 좋은 점은 볼륨감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내가 지금 굳이 볼륨을 살리지 않아도 이렇게 술렁술렁 펴도 이런 볼륨들이 좀 살아있으니까. 어쩔 때도 파마도 그렇잖아요. 매직이 너무 꼼꼼하게 되면 오히려 손질이 힘들듯이. 특히나 지금 하는 저쪽 앞쪽 사이드 부분이 뒤에 비해서 숱도 없고 가늘잖아요. 그래서 저기가 또 이제 잘 펴야 돼. 그리고 나는 앞머리는 나중에 드라이로 하고 많이 피진 않아요. 이렇게 매직기 할 때도 그냥 겉감만 필요한 부분만. 그러니까 모발이 두꺼우신 분들은 조금 뭐 꼼꼼하게 하셔도 되는데 저렇게 모질이 조금 얇고 그러신 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면 오히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모양이 좀 내가 생각하지 않게 너무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저러 정도가 딱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가르마를 타면 항상 볼륨이 여기가 조금 부족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들을 조금 더 볼륨을 많이 살려줄 거예요. 오늘 하나쌤이 뭐가 계속 달라 보인다 해서 뭐가 달라 보이나 했더니 본인 가르마가 또 다른 가르마네.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생머리는 별로 네네. 많이 할 게 없어요. 맞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런 부분의 포인트랑 앞머리 여기 볼륨 부분 그리고 머리가 워낙에 가느시니까 여기를 드라이 할 때 조금 열어준다는 느낌? 그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달라붙지 않아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드라이 할 때 여기 삼각형, 작은 삼각형은 저는 볼륨을 많이 살리진 않아요. 오히려 이 부분을 좀 눌러줘서 여기가 조금 이렇게 내 얼굴이 더 작아 보이게. 옷을 갈아입었어요. 화사하죠. 이번 또 트렌드가 트위드 이런 느낌이라서 제가 이런 원피스를 준비해봤는데 이 머리 스타일에 웨이브만 하면 너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머리를 좀 예뻐 보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반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 이 가르마를 좀 무너뜨리는 거라서 일단 저는 여기 물을 다 뿌려놓고 말릴 때 뒤로 말려줘요. 사람마다 이 옆가르마가 이렇게 타 있잖아요. 노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훑어줄게요. 이제 반머리 할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손으로 슬렁슬렁. 근데 머리가 이렇게 지금 모델분처럼 가는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잡을 때 약간 다 빠지잖아요, 미끄덩하게. 저는 스프레이를 꼭 이용을 해요. 제품을 뿌리면서 빗질로. 근데 빗질을 할 때는 이 잔머리는 같이 빗질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손으로 오히려 빼주면서. 저런 감성은 참 이 여성 여자 헤어 디자이너들의 장점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규 쌤도 이렇게 보면은 그 막 그래. 웨이브랑 이런 거 너무 예쁘게 잘 하던데. 그 페이스 라인의 감성이 있잖아. 근데 그게 남자가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그 여성스러움과 찐 여자가 이 표현해내는 그 여성스러운 감성은 좀 그런 면에서 이제 뭐 장단점이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들 양옆 사이드 부분이 네모내지지 않게 이렇게
이 부분은 좀 타이트하게 빗질을 하고 여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볼륨을 잡아서 벌써 입어서 내 얼굴형이 좀 살아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밤머리가 잘못하면 굉장히 좀 성의 없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저렇게 좀 잘 해주면 그럼요. 되게 여성스럽고 고급스럽고 예뻐요. 내 얼굴에 제일 예뻐 보이는 이 높이로 해서 딱 저렇게 밤머리를 하실 때 또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정면으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옆쪽으로도 거울을 살짝 봐서 그 높낮이가 내 턱선의 길이랑 잘 맞는지 또 체크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집에서 하실 때. 맞아요. 이렇게 묶었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이 양옆 머리가 이렇게 아까 민규쌤이 얘기했죠? 눈꼬리가 이렇게 슉 올라가야지 어려 보여요. 그래서 이 포인트는 여기로 올려주는 것과 또 윗볼륨, 이 탑부분의 볼륨을 이렇게 빼주는 거. 제가 이따가 좀 볼드한 리본을 할 거라서 저는 높이는 이렇게 조금 낮게 했거든요. 이렇게 낮게 반머리를 할 때는 절대 이 묶는 양이 많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상투 튼 것처럼 뒤에 자국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만 좀 주의해서 해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반머리 할 때 그냥 이렇게 수렁수렁 잡아서 이렇게 집게 하듯이 그냥 오히려 이런 머리들도 이렇게 좀 내려와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냥 볼륨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이 확실히 좀 틀려요. 저는 이런 앞머리 부분은 이런 반달구디기 이용해서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볼륨을 좀 살려서 이렇게 일자로 뻗는 것과 이렇게 아이롱이 살짝 돼서 컬링이 있는 거는 느낌이 또 틀리잖아요, 완전. 일단 집에서 하실 때는 너무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좀 술렁술렁. 맞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니까 여기 딱 목선에 보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웨이브를 넣어줍니다. 이렇게 반머리를 좀 묶어놓고 웨이브를 넣으면 진짜 빨리 끝나긴 해요. 그냥 딱 내가 보이는 부분이 어딘지 아니까 볼륨 살리는 것도 정확하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물결 이 부분에 섞는 걸 좋아하는데 물결을 섞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기 네이프 부분이 좀 볼륨감이 많을수록 내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포인트가 있어서 저는 좀 이런 부분에 물결을 섞어서 볼륨감 있게 웨이브를 넣어주는 편입니다. 특히 반머리 했을 때는 지금 고객님이 머리가 되게 가늘잖아요. 이런 머리는 웨이브를 해도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런 매직기를 사용하면 컬이 좀 오래 가요. 드릴적도 않아서. 아, 예쁘시네요. 너무 예쁘죠? 네. 아, 예쁘다, 진짜. 최소. 예쁘다. 저희 아까 내추럴한 메이크업이었잖아요. 네. 지금 약간 고객님들이 혼자서 할 때 내가 오늘 반머리를 했어. 근데 평소랑 내추럴한 느낌 하면 뭔가 좀 내가 밋밋해, 뭔가 좀 특별한 걸 하고 싶어라고 할 때는 정말 한 5분 만에 할 수 있는 I heard about you long before we met. You're winsome and you're young, at least that's what they said. Underneath your glitter and your gold, you can't deny the fact that you are growing old. You have a thousand eyes that never fall asleep. Someday I will leave you. When I've had enough of your beauty, we don't go on, but we don't admit I'm fine. I'm stupid. 이제 마지막 스타일. 제가 아까 언제 뭐랬죠? 가죽 자켓이 이번에. 가죽 자켓은 뭐 가을 겨울. 맞아요. 이제 또 가죽 자켓의 룩이야? 계절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정말 그냥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시크한 느낌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때 약간 이런 자연스러운 생머리나 뭐 웨이브도 너무 좋지만 이때 조금 더 힙하게 이번에 아까 트렌드가 약간 레트로 같은 느낌이어서 제 고객님들이 이런 큰 턱시한 자켓에 오히려 펑키한 머리 아니면 히피펌 이런 스타일도 많이 찾더라고요. 그래서 혼자서 약간 포인트만 좀 잡을 수 있는 히피펌 스타일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앞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오히려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면 좀 뭔가 쏟아지는 머리가 되거든요. 아까까지 뭔가 포인트를 앞머리를 연 스타일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그냥 흐트러트리는 느낌? 그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하지만 이제 평소에 집에서 하실 때는
머리가 완벽하게 그러니까 말려서 갈라지기 전에 앞머리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반달을 앞쪽으로 살짝 말아주고 힙핀. 그러니까 전체 다 힙핀으로 하면 조금 너무 과해질 수 있어서 이렇게 겉단 위주로 이렇게 물결을 이런 반달 아이롱을 이용해서 저희도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한데 모델분 오늘 진짜 좋으시겠어요. 옛날 미용사, 아니 미용사? 미용실 룰이. 그래서 이게 한 단 한 단 겹쳐졌을 때 이런 물결들이 쌓이면서 또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이롱으로 했을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의 약간 부시시한 느낌? 아, 제가 하면 이렇게 안 돼요. 열 번은 하셔야 돼요. 열 번은. 한 번 갖고 안 돼요. 열 번은 하셔야지. 그쵸? 맞아. 우리 밥 먹고 맨날 이것만 하잖아. 근데 아까 그런 공주 느낌보다 약간 이런 게 더 잘 맞죠? 그러니까 좋아하시는 거야, 저런 스타일. 맞아.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로 이런 좀 가벼운 소프트한 스프레이로 이런 질감. 이거 지금 볼륨 따로 많이 안 잡아도 볼륨 살린 것 같죠? 볼륨이 엄청 빵빵하게 살아나는 머리예요. 앞머리에 포인트만 딱 잡으면 돼. 뭐 하라이쌤 연말에 또 엄청 바빠지겠어요. 유튜브 나가면. 너무나 하고 싶은 스타일인데? 저는 고객님들한테 이거 많이 알려드려요. 왜냐면 롤로 내가 이거를 막 살리기 힘들면 그냥 꼬리빗을 가지고 이렇게 끌어내라고. 그래서 여기를 드라이로 한번 주면 여기가 이렇게 확 살아나거든요. 메이크업도 같이 좀 시크하게 변신을 해볼까요? 아, 너무 예뻐요. 저 한참 더 할 수 있는데. 아, 그만해. 짧고 굵게 네. 여러 가지 전형 스타일을 많이. 제가 볼까요? 오늘 세 개라서 최대한 짧게 해봤어요. 진짜. 아니 근데 겨울에 올 이제 가을 겨울에 여성분들이 트렌디하게 예쁘게 딱 변신할 만한 그런 스타일을 너무 쏙쏙쏙 쫙 잡아준 것 같아요. 역시. 감사합니다. 오늘 딱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집에서 할 거 팁들 살짝 얘기해 주시면. 맞아요. 아까 생머리 때는 가르마, 둥근 가르마, 그다음에 정말 포인트. 그리고 머리가 너무 가늘 때는 매직기로 다 되지 않고 가볍게만 하시는 거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반머리 했었죠. 빨리 할 때는 웨이브를 굳이 다 안 넣어도 돼요. 반머리를 일단 묶고 이렇게 포인트만 살려가지고 웨이브를 넣으시면 좀 빨리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히피 웨이브 스타일 했었죠. 그래서 보통 아이롱보다는 저는 매직기를 사용한 반달 고데기를 이용해서 약간 면을 이용한 웨이브를 넣어봤는데 그렇게 되면 가는 모발이 너무 좋아요. 좀 유지력이 오래 가고 좀 더 부시시하게 연출되는 거. 그냥 머리가 가는 사람들은 좀 부시시한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일부러 상하게 하시거든요. 약간 그런 머리를 좀 쉽게 빨리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알려드렸어요.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네. 정말 좋았어요. 이 시즌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스타일인 것 같아서 정말 도움이 많이 됐고 맞아요. 좋았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이제 클로징 할까요? 네네. 청담 동네 미용실을 클로징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